야, 이미입니다. 도박이 재밌는 타워 디펜스 호박숲. 이번엔 어그로가 끌리는 한판인데요. 또 이렇게 호박숲은 어그로가 끌리는 경우가 많죠. 뭐 이런 경우가 또 호박숲에 참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그냥 좀 인사만 하면 안 되겠니? 자, 그럼 호박숲 디펜스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부담스럽게 갑자기 왜 이래. 건축질 한번 올리고 일단은 바로 갑시다 호박숲. 자, 타워 들어가고. 어? 2단계 바로 나왔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시야 130 가고. 일단 2단계 바로 나왔거든요? 이러면 건축지 쭉쭉 올리면서 가지 뭐. 아주 좋은데? 아주 좋고요. 2단계 좋고. 다음 거 볼게요. 벤 나중에 하면서 가면 되고. 아 제발 그만 좀 어그로 끌었으면 좋겠다. 건축질 한 번 더. 그만해! 브로리에다가 소이폰 얼음에다가 김치 만들라면 치즈라면에다가 이긴 한데 치즈 구에다가 2번 115. 오케이 건축질 한 번 더. 3단계 올라왔습니다. 3단계가 10% 확률로 3단계 타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데 어림도 없네. 아씨 1단계만 나왔어. 에바지 1단계만 나오는 건 뭐 하는 거야. 일단은 바로 빙하 들어가고 3단계 그냥 만들어버려야겠다. 3단계 바로 만들고 건축지 올리면서 갑시다. 좋네. 이제 3단계 테크트리로 해가지고 탑친에 돈 안 드리고 올렸어요. 1 건축지를 더 올린 다음에 구도 볼 거고 벤을 뭐하죠? 히드라벤 냈네? 히드라벤 냈고 어? 오리메를 벤했어? 헐 너무하네. 오리메 벤했어요. 일단은 전 이상의 풀 벤할게요. 피카츄 나오락률 높으면 좋겠지. 건축지 더 올리고 5단계 6단계까지 건축지를 올리고요. 여유 있어야지. 3단계 하나 있어서 이제 타워 좀 들어가겠습니다. 빡빡하긴 하거든. 3단계 빙하가 좀 명확하게 좀 약하네. 유튜브 킬러라고? 무섭네. 일단 타워 하나 들어가고 가득! 오케이 2단계 치즈라면 가고 있고 지금은 방송 안 하는 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물어봐. 네. 네. 일단은 방송 안 하는 척 해야겠다. 타워 들어가고 어? 3단계 나왔다. 오케이 지금 그리즐리 바로 하고. 아 왜 이렇게 집중됐어. 어그로 좀 그만 그냥 게임 좀 해. 게임 좀 해 그냥. 그리즐리 나왔다. 오케이 보스 잘 잡았고 2단계 테크트리 나와나 보스킬러. 오 보스킬러까지 됐어? 초반에? 괜찮긴 한데요? 테크트리 확률적으로 깨지는 건데 건축지를 올리고 가자 이러면? 또 좋아요. 테크트리는 합칠 때 안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3단계 올리기 편하죠? 빙하는 아직 없어요. 다음 거 바로 하고 갈 거고 건축진 한 번 더 올리고 게임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방송하시는 분이네. 아, 네. 네,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입니다. 네. 그만 좀 물어봐요, 형. 네, 네. 게임에 집중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가자. 어그로 너무 끌리면 안 좋아요. 건축지 올리고 3단계 30% 2단계 55% 1단계 25% 바로 하면서 가고 자 일단은 11에다가 12 46 타워 하나 바로 들어가고 물굴렘 나왔습니다. 공격시 1.5초간 이동도 50% 감소라서 아주 좋아요. 이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 나중에 3단계 강화 보너스 이거 써주면서 그다음 가면 될 거 같고요. 지금 건축지 벌써 10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좋죠. 건축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 있고요. 여기가 중요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제 3단계가 잘 나와주냐 못 나와주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보자. 2단계 나쁘지 않고 가자. 불구 용암자네는 뭐 괜찮은 편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보스한테 데미지 주는 게 좀 높다 보니까 용암자네 잘 나오고 있고요. 가운데 물건에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나와준 게 땡큐고
요 골렘은 건축질은 빨랐는데 3단계 소식이 아직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집자 3단계가 4개가 됐습니다 지금. 자 스플래시 공격. 근데 3단계 9개 모으는 거 먼저 본다고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센터 아니면 여기에 몰아서 타워를 넣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사람한다 2단계. 보스는 뭐 걱정 없지. 타워 하나 더. 그런트 2단계 먼저 3개 모으는 거 해야 되겠는데 타워? 그쵸? 2단계 먼저 타워 모으는 거 해야 될 것 같고 10에다가 뭐 이 정도면은 딜은 확실히 괜찮아요. 그쵸? 딜을 많이 괜찮은 편이고 타워 하나 더. 2단계 타워. 뭐 2단계 왜 이렇게 하나 많이 나와. 어 2단계 성공. 그럼 1단계 타워지 이거. 1단계 타워. 김밥? 어? 김밥 깰만해. 치고 3단계 만들어주고 하나 둘 세 개. 4단계 먼저 깰 수도 있겠는데. 1, 4단계 타워 나오는 거 보고 가자. 근데 1단계가 지금 4개가 안 돼서 봐야 돼. 어? 오, 피카츄 좋다. 피카츄는 아니야 좀 기다리자. 어차피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 피카츄 4단계 올리는 거. 피카츄 4단계 훨씬 더 좋긴 해가지고 갈만한데. 어 피카츄 바뀌었네. 옛날에는 돈이 안 들어갔었는데 금 5에다가 목재 1 소모해서 올라가는 걸 어느 순간에 바뀌었네요. 하긴 너무 좋았지 그동안 목재 하나로만 올리는 게 너무 사기긴 했었어요. 어, 올라간 거예요 저것도? 일단은 3개 4개에다가 그래요? 금 들어갔는지 아예 몰랐네. 누드김밥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두 개만 더 있으면 되네. 일반에도 금 들어가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리버스 버전에서는 들어가는데 원래 호박스 정식에서는 아직도 안 들어갈 거예요. 29에다 타워 하나 더 들어가고 트롤레드헌트. 이거는 2단계가 지금 하나 둘 셋 2단계 개수가 적으니까 좀 기다리는 게 맞고. 아직은 편하네. 지금 다른 형들도 한번 볼까? 엄청 빠르게 달리거나 하는 사람은 다행히 지금 없네. 그쵸? 다행히 엄청 빠르게 달리거나 막 도박 벌써 해가지고 막 사기치거나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기를 못 쳐? 1단계만 나와 갑자기 테크트리만. 어허 왜 1단계만 나와. 15%? 이거 잘하면 깨겠는데. 이거 엄청 안 깨졌거든 저번 해봤을 때. 18번 1단계 타 18번 생성시 성공인데 이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00원 이렇게. 잘 안 깨져가지고. 너무 욕심인가? 용달 지금 테크트리를 하나를 먹어서 물골렘 하나 받고 여기에 물골렘 하나 넣고 타워 두 개 들어가고. 으흠 이거 라이츠 이제 올릴 준비하고. 3단계 깨졌잖아요. 그래서 4단계 임무 볼 거고요. 무게키가 나와가지고 목재가 됐고. 오케이 오케이 올린다. 올리고 4단계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인드랑 일단 너무 하나 먹고 너를 하나 더 먹고 얘가 위치를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타워에다가 잠깐만 먹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저걸 올려야 되나? 지금 타워 개수가 조금 딸리는 것 같은데? 3단계 오케이 이걸로 올리고 그러면 임무 깡보상 깨졌고 깡보상 타워 하나 나왔고요.
10원이 없어. 합치고 나서 구도 보고. 위치 바꾸기 할 건데 고블린 이거 해가지고 위로 땡기고 라이츠 이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줍시다. 3단계 김밥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위치 자리 이동 해주고 그 다음에 42니까 깡보상 일단 여기로 들어가고 깡보상 뭐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깡보상 중요합니다. 아 얼음 상자 멀티샷 얼음 상자예요. 나쁘진 않죠. 나쁜 친구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용암잔에 바꾸고 하나는 라이츠 먹어서 5단계 올리고 78에다가 여기서 요거를 얘 올리고 만두라면 깨졌고 4단계 선택하는 거 4단계 선택하면 4단계 뽑는 거 나왔고요. 이쪽 깨져가지고 흑골렘 연기 상자도 한 방에 깨졌습니다. 연기 상자가 나왔고 3단계 강화 불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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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연기 상자 일단 여기 이건 여기다 넣어볼까? 나중에 위치 바꾸면은 가운데 넣어가지고 한번 구도 보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다. 골렘 체력 퍼센트로 들어가는 거라 이거 좋거든요. 사실 근데 후반까지 잘 안 쓰긴 하는데 느낌이 오늘은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 뭔가 있어. 4단계 이거를 먹고 요거 합치고 6단계 일단 만들어주고 저거 슬로우 보스 잘 잡는 데는 꿀렘 이런 애들 만한 게 없죠. 용암자네랑 해가지고 체력 퍼센트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고 7단계 올리면서 구호도 보고 5단계랑 그 다음에 6단계는 좀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축질 하나 올리는 거 해주고 23 타워 강화 뮤츠에다가 5단계 합치고 10원 부족하고 거인아? 어? 잠깐만 LN 진격의 거인이 나왔다? 이러면은 템포가 좀 빨라질 수 있겠는데요? 붉은용 아카이누 합쳐라 그냥 가운데로 얼음? 어? 이러면 한번 돌려볼래? 김밥 깼지 어차피 얼음 얼음 얼음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 아니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가자 아니 돈이 돈 먹어요 얘네 선생님 이거 돈 먹어요 7단계 만들어라 사자손 나왔다고? 혈강아 일단 사자손 좋은 편이에요. 사자손 같은 경우가 스플래시 공격이라서 돈 먹어가지고 7단계에서 돈 받은 거 있고 6단계 나중에 봐야겠어. 나중에 이거 올리고 나서 보고 도박 건드릴 거 없고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특별강화 5등급 위습을 적용하는 못하니까 그거는 기억하고요. 1등 당첨되셨네. 오 좋아요. 컨트롤 좀 해주면 좋을 거야. 위치가 전방이었으면 좀 더 잘 잡긴 잘 잡았을 텐데 전방하기에는 이 흑골렘이랑 용암자네가 잘 나와서 전방보다는 여기서 자리 잘 잡아가지고 이따가 데미지 측정을 좀 노릴게요. 저는 원래 그걸 좋아하니까 컨트롤 좀만 해주고 145 이번에 보스 잡으면 보상 또 나오잖아. 지금 슬로우 맞아요. 슬로우 야무져요. 내려와서 잡으면 되고 195 돈은 많거든요. 도박을 해도 되고요.
목재 올려봐. 그럼 노도박 보상 5금에다 목재 4개. 노도박 보상이 있어가지고 좀 보고 있어요. 네, 노도박 보상이 그렇게 크진 않아. 봐야지. 봐야죠. 돈 좀 모으고 보려고요. 한 분 더 주고 300원이나 있어? 가자! 1단계 특별강화 특별강화 건축질에다가 꽝보상 하나. 야이씨 뭐야 이거 도박 왜이래. 에반데? 그쵸 에바예요. 책상자? 그나마 책상자면 괜찮은게 책상자 체력 퍼센트 데미지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95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아니 처참하네 진짜. 에렌 여과라 위험해. 잘못하면은 나중에 엄청 빨라. 긴장해야 된다고. 1단계 다 얻은 거 봤어요. 네. 가자. 145에다가 돈 모아서 할게요. 돈 모아서 해야 돼. 적은 돈으로 하면은 잘 안 나와 원래. 한 방에 크게 가자. 방어부탑? 그래도 건축질이 좀만 더 올라가면은 풀이잖아. 건축질만 나와도 되거든 솔직히. 오박에서 건축질만 잘 나오게 기도하자. 200원 있어요 지금. 돈 많죠. 200원 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슬슬 도박 볼게요. 아 이제 컨트롤 해주고 책상자까지 있으니까 체력 퍼센트 데미지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좀 잘 보는 느낌이고요. 자 갑시다. 4단계? 이제 4단계? 5단계? 오 그래도 이제 좀 괜찮게 붙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지 1단계 타워 하나 들어가고 4단계 타워 하나 들어가고 5단계 타워 하나 들어가고 여름용이고 우박 일단은 마무리 꽝? 꽝보상 확인해보고 꽝 뭘까? 아! 어디? 팽자 8강? 미쳤네. 아니 이러면은 나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이거는 이러면 나 숨넘어가 도박 보거나 이럴 여유가 없겠는데? 빨리빨리 올려야겠는데요? 안타클러스 7단계 5단계 하나 나와야 되고 여유가 1도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러면 웃음기 사라집니다. 여태까지 웃고 있었던 그런 모습 잊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웃음기가 없어졌어. 만두랑 합쳐 마오프탑. 오케이 아이언맨 마오프탑 5단계 하나 더 있으면은 이거 하나 깨지니까 그거 보고. 와 구름이 나왔다 지금. 좋겠다. 일단은 3단계 이거 테크들이 있으니까 김밥 먹고 그 다음에 이거 3 이거 하나 먹고 3단계 먹고 4단계 넘어가라. 5단계 하나 먹어서 깨고 1단계 메타몽 하나 나왔고 공속 나중에 걸러주고 오리임에서 공속 걸어줄 생각 해야 되고 여기다가 나 또 그 다음 어디 갔어? 얘가 6단계 먹고 여기 7단계. 아 이거 몇 개 됐어. 다음에 이거 하나 볼 거고 메타몽이니까 공속 거는 거 준비 좀 우리 힘에. 벤이어도 이거 변신하는 거는 되지 않나요? 벤도 안 되나? 일단은 확인. 150 빨간 이슬. 잠깐만 나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해. 어딨어 건축가 용역. 이거 아이언맨 일로와. 아이언맨을 안 써가지고 힘들었구만. 아이언맨을 가운데 넣을까? 아이언맨 가운데 넣자 이번에. 어차피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지금. 아이언맨 가운데 넣어봐. 근데 자꾸 생각해봐. 너 노란색 없지? 노란 이슬 먹여봐 아이언맨. 그리고 이번에 뭐야 써봐. 노란 이슬 받았어. 오케이 8단계 들어간다. 드가자! 브로리! 아 브로리 에반데? 브로리는 별로 같고 금강? 일단 금강이 라인 정리는 괜찮지?
일단 금강이 쓰고 그러면 체력 퍼센트는 368 있어? 메타몽 금강이 아이언맨 아 4단계 쓸만한 게 뭘로 가야 되나 집행검을 이길 만한 건 없는데 솔직히 말해 집행검 8강이면 너무 센데 8단계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 봤을 때 타워 들어가자 일단 숨 쉬어 여기 올리고 타워 들어가고 2단계 3단계가 아니 이거 뭐야 건축지에 안 올라갔었어? 에반데 보스전이 되게 힘들 거거든요 이거 얼음용 사방위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너 뭐냐? 데미지 피해랑 40%? 안 먹여도 되겠다 피해랑 그나마 그건 다행이구나 특별 강화에다가 3단계 강화 안 하려고 3단계 강화 하려고 김밥 올리고 와씨 마오프타 빠른 거 보소 네 아이언맨은 여기 쳐야 돼 그치 아이언맨 여기 치고 라인이랑 이거를 지금 보스 잡는 거랑 따로따로 해줘야 되고 안식의 매지션 6단계 에드워드 엘릭 아이언맨 특강 해놨습니다 아이언맨 특강 해놨고요 3단계 올리고 지팡검 때문에 진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저 지팡검 진짜 이씨 개빠르네 지팡검 개빨라요 집을 팔아 이씨 알폰 세일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3부자 근데 3부자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3부자 많이 약한데 여기선 좀 약한 편이거든요 3부자가 고민해봐 하다보면 답이 열릴거다 헛골렘 맞네? 아니 체력 퍼센트 데미지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체력 퍼센트 데미지 미쳤다 누드김밥 그 체력 퍼센트 이거 일단은 테크트리지 1단계 먹고 2단계 먹고 3단계 먹을 거고 집행강 와 9강이야? 미쳤네 용암잔에다가 와우 대박 무슨 대박이냐 저게 저거는 저런 경우는 거의 드물게 봐가지고 김밥 위에 있는 거 봤어요 신목이 깨졌고 야 힘들어 이제는 힘들어 알고 있지 많이 힘들어 너무 많이 힘들어 아 씨 이거는 봐야겠는데 3부자 봐야겠는데 여기까지 알폰스 엘릭이 들어왔어 욕심나긴 하다 그쵸 네 욕심나면 해야지 이 게임 욕심나면 해야되는 게임이고 죽어도 한다라고 일단 지금 버리면 요거나 하나 버릴게요 요거 하나 버리고 에드워드 엘릭이고 타워 빨리 올려서 가야돼가지고 요것도 버리자 5단계 6단계 산타클로스 일단 해놓고 금강이가 역시 세긴 셉니다 그쵸? 이거 나중에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거 노랑이 스빌 이거 안 쓰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상황 봐서 쓸게요 요거 올리고 이거 4단계고 위습 하나 본다고 치고 지금 55단계 보스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보스는 그래서 보스 좀 점사 좀 잘해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라인은 금강이 보고 어차피 아이언맨이랑 이런 애들이 이걸 잡아줄 수는 있긴 해가지고 엄청 힘든 건 아니에요. 아이언맨은 성능이 좋습니다. 네, 1단계 치고는 1단계 성능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언맨은 그냥 써줍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1단계 성공했고 일단은 집행강 마지막 강화 성공은 못하셨네요. 다행히 그래도 힘들긴 힘들어요. 와이씨 징그럽네. 왜 이렇게 힘들어. 마지막 보스 나오기 전에 조합 완성해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빨리빨리요. 힘들어. 28 강화 보너스 하나 있지. 강화 먹어. 오전이야. 노랑이 습 선물이 아닌 선물이구만. 더 들어간다. 3단계 나왔고 3단계 하나 더 나오고 54지 보스전 보스 연속 두 번 나와가지고 힘든거든. 3단계 나와라 제발. 아 용암자네? 여기서? 역시 용암자네. 1단계 나온다고? 진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25에다가 나무 도박 좀 하자. 골드 15 획득 타워 들어가고. 그렇지 둘이 합치고 만두라면 둘이 합치고 안식 둘이 합치고 도시락 산타클로스 이거 한번 돌려가지고 돈 받고 이제 돌려 아 와 개빠르다 진짜. 양심이 있는 속도냐고 이게. 어? 개빠르네 진짜. 게임 너무 빠르게 하네. 돌리고 일단 반호의 나임 나왔고 이러면은 오라 봤지. 범위 확인 아 이게 사회적 요구 안 맞네. 좀 아깝긴 한데 얘를 여기로 바꿀까? 이거를 여기로 땡기고 그럼 위에 받으니까 3부자 위로 올리고 일단 보스 됐고 나머지 해가지고 정리해줍시다. 우리 좋아! 버티기도 버텼어. 이 금강이 바꿔가지고 데미지 측정 갈게요. 금강이 뭘로 바꿀까? 금강이가 뭘로 나와야 되나? 이치고 좀 별로야. 플랑도르 괜찮아. 플랑도르 생각보다 딜이 좋아서 플랑도르 올리고. 플랑도르가 딜이 좋더라고요. 스턴을 지금 보면은 알폰스 얘네들이 해줄 거니까 그거 볼 거고. 그럼 이거 데미지 올리는 거 피해량 올리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 여기다가 올려서 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얘 있었지 메타몽을 오리 힘에는 하나 해서 버프 공속 걸어주고 여기 스턴이 근데 엄청 이쁘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건 기억하고 50% 얘도 그냥 올리고 그 다음에 299에다가 타워 들어가고 209 합치고 하나만 더 나오던지 위쪽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애들 만들 거면 위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피카츄 올리고 4단계 타워 테크트리 먹고 얘 한번 바꿔보고. 아니 어차피 여기로 가야 되겠네. 여기로 왔고 돌리고 왜 안 바뀌어. 마우부터 아유 안타 아유 제발 아니 씨 안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다고. 너도 30이지 아 이거 합치면은 차라리 용암자네가 낫겠지?
어쩔 수 없다 이거 한번 보자. 에이씨 안식의 매진 써야겠다. 가자.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저감호 감소에다가 15골드에다가 마지막! 오케이 데미지 가보죠. 데미지 측정 오리임의 위치 막아봐. 일단은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20% 보스한테 2080 마법 데미지. 스턴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잘 걸리는 느낌은 아니라서 막 셀 것 같진 않은데, 용암 잔해가 좀 많은 거 빼고는 딱히 막 그렇게 빠를 수 있을지. 오라도 잘 나온 건 아니고 한 50만 나오면은 진짜 잘 나온 거고. 50만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버프작도 잘 안 돼있어서 50만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봐야 될 것 같아. 50만 기대값은 50만 정도? 한번 볼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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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승리!